안녕하세요. 어른을 위한 힐링 동화, 엄마와 함께 읽는 영어 동화의 이현주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좀 쓸쓸해질 때도 있고요. 위로가 받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나의 소중한 것을 빼앗겼거나 큰 손해를 보는 날도 있어서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때면 내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좋은 친구가 그리울 때인데요. 여러분은 그런 친구가 있으신가요? 혹은 그렇게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으셨는지요? 다들 힘들고 지치고 위로받고 싶을 때인데요. 이런 때 좋은 친구를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나는 그렇게 팔을 걷어붙이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었던가 한번 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동화는 두 권인데요. 한 권은 My friend is sad. 그리고 또한 권은요, Big guy took my ball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장 많이 쓰는 흔한 표현도 익혀보고요. 그리고 이두 권의 동화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소중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역할을 해왔었는지도 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스토리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주는 두 권의 작품은 모 윌리엄스라는 작가가 쓴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이지만 나름 철학 동화이고요. 아주 재미난 동화인데요. 먼저 My friend is sad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 친구는 슬퍼요. 표지에는 코끼리가 아주 슬픈 얼굴을 하고 앉아 있고요. 저 멀리 돼지가 무슨 일이지? 하고 코끼리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고 코끼리가 속상한 마음을 표현하자 뒤에서 돼지가 이렇게 슬퍼하는 코끼리를 몰래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돼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My friend is sad. 내 친구가 슬프구나. I will make him happy. 내가 얘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어. 하더니 코끼리가 좋아하는 카우보이 분장을 하고 코끼리 앞에 나타나면서 이하 하고 소리를 쳤습니다. 코끼리는 저게 뭐지? 하고 돌아보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소리를 쳤습니다. A cowboy! 돼지는 모자를 벗어서 코끼리에게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카우보이라고 좋아하던 코끼리는 다시 고개를 떨구곤 어우 하고 또 슬퍼합니다. Gerald loves cowboys, but he is still sad. 이상하다. 제랄드는 카우보이를 좋아하는데 오늘은 여전히 그러고도 슬퍼하네. 하고 말했습니다. 슬퍼하고 있는 코끼리를 위해서 이번엔 돼지가 광대가 돼서 저글링을 하면서 나타났습니다. 열심히 재주를 부리던 광대를 보더니 코끼리는 어 클라운 하면서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잠시 후 다시 코끼리는 고개를 숙이곤 어 하면서 슬퍼합니다. 돼지는 이상해하면서 Clowns are funny. 광대는 정말 재밌는 건데. But he is still sad. 그런데도 얘는 여전히 슬프네. 안 되겠다 싶었는지 돼지는 잠시 후에 로봇으로 변신을 하고 코끼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코끼리는 로봇을 보더니 A robot 하면서 너무 신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을 보고도 잠시 후에 또 어우 하면서 슬퍼합니다. How can anyone be sad around the robot? 아니, 로봇을 보고도 슬퍼할 사람이 있는 거야? 하면서 돼지는 의아해합니다. 카우보이도 클라운도 로봇도 다 해보았지만 자신이 코끼리를 기쁘게 해주려던 게 먹히지 않자 돼지는 기가 죽어서 돌아왔습니다. 제럴드 하고 코끼리를 부릅니다. 그러자
기운 없이 쓰러져 있던 코끼리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 앉으면서 피기! 하고 부릅니다. 돼지를 반기는 코끼리를 보자 돼지는 속상해 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I'm sorry. I wanted to make you happy. 미안해. 난 너를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는데. But you are still sad. 하지만 너는 여전히 슬프네. 하고 돼지가 말했습니다. 그러자 코끼리는 I'm not sad now. I am happy. 난 지금 안 슬퍼. 난 기쁘다고. You are happy? 너가 기쁘다고? 하고 돼지는 이상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코끼리는 I'm happy because you are here. 네가 있어서 나는 행복하다고 하고 말했습니다. But I was so sad, Piggy. So very sad. 하지만 나는 아주아주 슬펐었어. 하면서 코끼리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돼지에게 말해줍니다. I saw a cowboy. 나는 카우보이를 봤다. 돼지가 말했습니다. You love cowboys. 너 카우보이 좋아하잖아. Well, in fact, I 사실은 내가 하고 돼지는 자신이 바로 그 카우보이였다고 코끼리에게 말하려고 했는데요. 코끼리는 화를 내면서 돼지에게 말했습니다. There was more. 할 말이 더 있어. Then I saw a clown. 그리고 나는 광대도 봤다고. A funny, funny clown. 정말 정말 재밌는 광대 말이야. 하고 코끼리는 울어버렸습니다. 그러더니 돼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you were not there to see him. 하지만 너는 걔를 못 봤잖아. 하고 코끼리는 돼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돼지는 또 말을 해주려고 했습니다. 바로 내가 그 광대야. 하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요. 코끼리는 또 화를 내면서 There was more. 더 있었다니까. I saw a robot. 난 로봇도 봤다고. A cool, cool robot. 진짜 근사한 로봇이었어. And my best friend was not there to see it with me. 내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 네가 그 자리에 같이 없었잖아. 하면서 너무 슬퍼합니다. 그때 돼지가 이렇게 울고 있는 코끼리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But, you see, I'm here now. 하지만 난 지금 여기 있잖아. You are here now. 맞아. 네가 여기 지금 있구나. 맞아. 하면서 코끼리는 좋아했습니다. My friend is here now. 지금은 내 친구가 여기 있구나. 하더니 돼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이런 돼지가 좋아서 코끼리는 말했습니다. I need my friends. 난 친구가 꼭 필요해. 하고 말했는데요. 돼지는 이런 코끼리에게 You need new glasses. 넌 정말 안경을 새로 해야 돼. 하면서 자신이 카우보이였고 또 광대였고 또 로봇이었다는 걸 여전히 모르고 있는 코끼리에게 한마디 해주면서 스토리는 끝이 났습니다. 이두 친구의 아름다운 의리와 우정을 말해주는 또한 권의 동화가 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A Big Guy Took My Ball. 큰 녀석이 내 공을 가져갔어. 라는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표지에는 코끼리가 허리에 손을 탁 올려놓고 누구야? 하는 표정을 하고 있고요. 돼지는 코끼리 등 뒤에 매달려서 무엇인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 공을 가져갔다는 것인지 스토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랄드! 하고 코끼리는 제랄드를 급하게 불러댑니다. I found a big ball and it was so fun.
큰 공을 하나 찾았는데 너무 재밌었어. And then a big guy came. 근데 아주 큰 친구가 오더니 and 그리고는 he took my ball. 내큰 공을 가져가 버렸어. 하면서 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I'm so upset. 그래서 난 너무 화가 났다고 하고 속상해 하니까 코끼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That is not good. That is not right. 그건 옳지 않아. 하더니 I'll get you a big ball from that big guy. 내가 그 큰 녀석에게서 네 큰 공터로 찾아와 줄게 하고 씩씩거리면서 코끼리는 어디론가 갔습니다. 돼지는 이런 코끼리를 보면서 뒤에서 My hero! 넌내 영웅이야 하면서 아주 좋아하고 있습니다. Here I go. Let's see how big this big guy is. 내가 간다. 그 큰 녀석이 얼마나 큰 녀석인지 한번 보자 하면서 부랴부랴 그 친구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큰 녀석은 다름 아닌 코끼리에게는 상대도 안 되는 아주 아주 큰 고래였습니다. 코끼리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이런 코끼리를 보자 돼지는 Did you get my ball back? 내 공 찾았어? 하고 물어봅니다. 코끼리는 That is a big guy. 걔 진짜 너무 큰 애였어. You did not say how big he was. He is very big. 이렇게 고래에 대한 이야기를 주고받는 동안 이들 앞에 고래가 공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Excuse me. Thank you for finding my little ball. 내 공 찾아줘서 고마워 하면서 고래가 말을 걸었습니다. 그 공은 알고 보니 고래의 것이었고요. 이날 이들은 고래와 함께 공놀이를 하면서 재미난 하루를 보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억울한 일은 아니었지만 또 비록 공을 가져오진 못했지만 어려운 일을 당한 친구를 위해 서슴지 않고 길을 나선 코끼리의 우정과 용기가 돋보이는 예쁜 스토리였습니다. 스토리 잘 들어보셨나요?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슬퍼하는 코끼리에게 기쁨을 주려 했던 돼지도 정말 감동이지만요. 코끼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건 돼지 자신이었다는 걸 스토리가 말해주고 있어서 더큰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정말 이렇게 큰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친구가 있으신지요? 그건 정말 너무 행복한 일이 될것 같은데요. 반대로 나는 내가 사랑하는 또 나에게 소중한 그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열심을 내고 또 그를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왔는지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The Big Guy Took My Ball에서는 또 공을 빼앗기고 온 친구 때문에 누가 그랬어 하고 쫓아가는 그 코끼리의 모습이 정말 감동이었는데요. 자신에게 상대가 안 되는 커다란 고래였지만 위험을 무릅쓰고도 억울한 일을 당한 친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코끼리의 모습이 더욱 감동입니다. 모두가 춥다 하고 위로가 필요하고 마음이 눌려있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기에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작은 위로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돌아보고 또그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